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합격! 이게 뭐라고? 합격! 안녕하세요. 자, 저희 18년 1회 문제 계속 한번 이어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도 설계 시 구분되는 암의 종류, 즉 그 암석의 이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1번 경암, 2번 연암, 그렇죠? 단단한 암, 부드러운 암, 무른 암이죠. 그리고 준경암은 경암과 연암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덜 단단한 암, 그 준경암, 최강암이라는 것은 없죠. 답은 66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또 중요한 게 나오네요. 세석의 틈 사이에 석분을 물로 침투시켜 롤러로 다져진 도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수채 머케덤 도이죠. 세석도에는 그렇죠. 세석도 또는 부순돌길 또는 머케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름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 텔퍼드식과 머케덤식이 있다. 그래서 머케덤식에 이제 지금 이제 물어보는 게 세석 재료만을 깔고 얘 같은 경우는 큰 캔돌을 깔고 그 위에 세석 재료를 입히는 게 바로 텔퍼드식인데 반해서 머케덤식 같은 경우는 세석 재료만을 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지는데 그 다져지는 결합재가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교통체, 수채, 역청, 시멘트라는 이름으로 머케덤도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통과 강으로 위에서 교통의 어떤 무게로 누르는 것과 비로 인해서 다져지는 것이고요. 세석 틈 사이에 수채라는 것은 물 수자예요. 그렇죠? 물이 들어가는데 어떤 석분을 물로 침투시켰기 때문에 수채 머케덤돔. 역청이라는 것은 타르나 아스팔트 같은 것을 세석 틈 사이에 압입을 시킨 것. 시멘트는 시멘트로 고결을 시킨 것. 그런 재료들에 따라 이런 세석 재료를 어떤 걸로 압입시켰냐는 이런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또 머케덤도가 나눈다라는 거. 그 텔퍼드식, 머케덤식 다 알아두시고 종류 알아두시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8번 임도의 횡단 기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횡단 기울기라는 것은 어쨌든 배수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중앙부를 높게 하고 양쪽 길가죽을 낮게 하는 거죠. 한번 1번에 노면 배수를 위해 적용한다 맞죠. 2번 차량의 원심력을 크게 하기 위해 적용한다. 원심력하고 지금 뭐가 상관 있나요? 상관이 없어요. 횡단 기울기는. 그리고 원심력을 크게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원심력을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3번 포장이 된 노면에는 1.5에서 2%, 4번 포장이 안 된 노면에는 3에서 5%를 기준으로 한다. 세석도 사리도 3에서 5%, 포장도 1.5에서 2%. 굉장히 중요하죠. 횡단 기울기, 간선이든 지선 임도든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석도 사리도 대신 포장을 하지 않은 노면으로도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라는 거죠. 자, 69번. 트래버스 측량에서 측선 AB의 위거를 계산하기 위한 식은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각, 구는 방위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위거 경거 계산식 제가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위거는 AB 코사인 세타, 경거는 AB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세타라는 것은 이 측선이 그 진북선에 대해서 이루는 각, 요게 세타였죠. 그렇죠? 세타고 이 측선이 남북 방향에 내린 선, 요게 이제 위거. 그리고 요쪽으로 내린 게 요게 이제 경거. 그렇죠? 요렇게 내렸다고 하면 얘 위거, 이렇게 내리면 경거였어요. 그렇죠? 이런 위거와 경거의 계산식은 이 세타, 그 즉 방위각 세타를 넣어서 AB 코사인 세타, AB 사인 세타를 하게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사이 있잖아. 사이 우리 가수 사이. 사이는 경거만동 해가지고 사인이 들어간 건 경거이고 코사인이 들어간 건 위거이다라고 외우자고 했었죠. 그리고 횡거, 좌우선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꼭 정리를 하세요. 자, 70. 임도에서 대피소 설치의 주요 목적은 했습니다. 대피소, 임도는 몇 차선? 1차선이다. 그래서 그 차들이 서로 비껴가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들이 서로 비껴 지나갈 수 있도록 신설한 곳이 바로 뭐야? 대피소이다. 대피소도 굉장히 잘 나오고 기준 300m, 5m, 15m. 300m 이내마다 5m의 폭으로 15m의 길이로, 유효 길이로 355 꼭 알아두셔야 되고 차량이 비껴가기 위함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71번. 산악지대의 임도 노선 선정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산악지대에는 사면임도, 능선임도, 계곡임도가 있지 작업임도라는 것 없죠. 사면임도가 산복임도예요. 그래서 계곡임도, 사면임도, 산복임도, 능선임도, 산정부 개발형, 계곡분지 개발형,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2번 임도 설계 시 각 측점의 단면마다 절토구, 성토구 및 지장목
제거, 측구 텃바퀴 단면적 등의 물량을 기판. 자, 뭐뭐뭐뭐 기판지를 예우지 않았어요. 근데 앞에 보세요. 벌써 각 측점의 단면마다 단면 단면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종단면도가 아닌 횡단면도라는 소리예요. 평면도도 아니고 각 측점마다의 뭔가 도면이 있다라는 것은 횡단면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횡단면도 1대 100의 축척도 아셔야 되겠고, 각 측점마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지만 이 종류를 또 묻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횡단면도에서 표시되지 않는 것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류도 같이 좀 알아두시고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72번이죠. 자, 73번. 7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의 중심선에 따라 20m 간격으로 종단 측량을 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표를 얻었다. 측점 1의 계획골을 40.93으로 하고 2% 상향 기울기로 설치하면 측점 4의 절토근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측점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한다면, 그쵸? 여기 측점 1, 2, 3, 4라고 한다면, 1은 39.73이래요. 39.73. 지반고가, 이 지반의 높이가 39.73이고요. 이 포인트에서는 41 올라갔고, 또 40이니까 또 올라갔고, 그래서 44니까 제가 그래서 그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의 계획고는 40점. 여기쯤에 조금 더 올라가겠죠. 39. 보다는 그래서 40.93m로 계획골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거래요. 그리고 상향 기울기를 2%로 잡을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측점 4의 절토근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먼저 여기 45.53 한번 적어놓고요. 측점 4를 절토한다는 것은 퍼센트가 어쨌든 얘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낮아지는 건데, 그러려면 여기의 높이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이 기울기를 통해서 이 수직 높이를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기울기를, 우리 기울기 공식은 밑변분의 높이 곱하기 한 게 바로 그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밑변은 보세요. 20m 간격으로 이 측점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 20, 20이니까 뭐예요? 6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0분의 밑변분의 높이, 높이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밑변분의 높이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우리가 2%라는 것은 40.93일 때, 그렇죠? 40.93의 높이에서 그 높이, 그렇죠? 40.93에서 그 높이의 기울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X는 약 1.2가 나와요. X는 1.2.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X의 값이, 거기서부터 X 값이 1.2니까 우리는 40.93에서 그 1.2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요 밑으로부터의 전체의 높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0.93에서 플러스 1.2를 해주면, 40.93에서 1.2를 해주면 42.13.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높이가 이제 알아냈어요. 여기가 42.13이래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 즉 우리가 지금 지방고인 45.53에서 얘를 어떻게 줘야 돼?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그러면 3.4m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림으로 해보면 간단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엔 74번. 임도에 설치하는 교량 및 암거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교량 및 암거의 활화중은 사하중에 실리는 차량, 보행자 등에 따른 교통하중을 말하며, 그 무게산정은 사하중 위에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는 어떤 하중? DB18하중이라는 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꼭 아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교량 및 암거의 시공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기억을 하시고, 사하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게긴 무게인데 죽을 사, 그렇죠? 교량 자체의 무게, 어떠한 움직이는 그런 무게가 아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량 자체의 무게이고요. 활화중은 움직이다 할 때 활자예요. 그래서 이 교량 자체에 실리는 무게, 각종 왔다 갔다 하는 무게,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무게들을 우리는 활화중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사하중에 실리는 차량, 보행자 등에 의한 교통하중을 우리는 활화중이라고 그러고, 보통 기준이 뭐냐면 DB18하중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총중량이 32.45톤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32.45톤까지는 활화중이 괜찮다라는 어떤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뭐 DB24하중도 있고 막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이 교량 암거, 저희 그 살림에서의 어떤 교량 암거의 기준은 그 교량의 기준은 DB18하중에 의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의 이 총중량 톤수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DB18하중이죠.
75. 벌목 작업 전에 준비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벌도목 수간의 가슴 높이까지 가지를 먼저 잘라준다. 잘라주면 더 좋고요. 2번. 벌도목 주위에 큰 돌들을 치우고 대피로의 방해물을 제거한다. 3번. 벌도목 주위에 서 있는 고사목은 벌목 작업 후에 제거하는 게 아니라 벌목 전에 관목이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 또는 뜬돌이라고 하죠. 뜬돌 같은 거는 미리미리 어떻게 돼야 돼요? 제거해줘야 돼요. 그렇죠? 소목이 쓰러졌다가 쓰러져서 그런 것을 쳐서 그것이 튀겨가서 큰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거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4번에 톱질할 부분에 융기부나 팽배부가 있는 나무는 이것을 먼저 절단 제거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벌목 작업 전에 준비사항이 있고요. 이런 나머지 것들도 정리를 해서 좀 읽어보셔야겠습니다. 교각법에 의한 임도 설치, 임도 곡선 설치 시 교각은 60, 교각이 세타라고 하죠. 곡선 반지름이 R인데 이게 20m일 때 안전을 위한 적정 곡선 길이는 그랬습니다. 곡선 길이는 뭐예요? C, 아, 여기, 지금, 제가 76번을 안 했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76번을 읽고 다시 7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망 계획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임도망 배치 시 고려 사항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번, 운제비가 되도록이면 적게 들게 계획을 하는 게 좋겠죠. 2번, 목재의 손실이 적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3번, 신속한 운반이 되도록 당연하죠. 4번이 되게 그럴듯해서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운제 방법이 뭐라고요? 다양화돼야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운제 방법이 다양화되면 신속 정확하게 뭘 할 수가 없다? 도달할 수가 없다. 신속한 운반, 정확한 운반이 될 수가 없다요. 다양화가 아니라 뭐예요? 운제 방법이 단일화될 수 있도록. 요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약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X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운제비 적게 신속한 운반, 운반량에 제한이 없도록, 많이 운반해도 괜찮도록, 그죠? 운제 능력에 제한이 없도록. 그러니까 날씨나 계절 같은 거에 상관없이 잘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제 방법이 어떻게 되도록 단일화되도록, 다양화되면 안 돼요. 단일화돼야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제 운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제 77번, 아까 제가 말했던 적정 곡선 길이. 곡선 길이는 뭐다, 여러분? 곡선 길이 CL. 얘는 접선 길이, 얘는 외선 길이서 접선 길이, 외선 길이, 곡선 길이인데 우리는 주로 이제 이 두 개씩, 특히 이제 요식을 많이 그 기본을 해서 꼭 외웠어야 했었죠. 그래서 R 탄젠트 2분의 세타 얘가 굉장히 여기서 교각법에서는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ES R 세컨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 거기다 이제 하나 더 한다면 곡선 길이 CL은 0.01745 R 세타까지 외워주시면 좋겠죠. 지금 마침 또 그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0.01745 곱하기 R이 곡선 반지름이니까 20 곱하고, 그 다음에 세타 60도니까 그냥 60 곱하면 돼요. 0.01745 곱하기 20 곱하기 60 해주면 얼마? 20.94가 나와요. 20.94 미터가 나옵니다. 20.94니까 약 21미터가 되는 것이겠죠. 답은 77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임도에 설치하는 배수구의 통수 단면 계산에 필요한 확률 강우량 빈도의 기준 연수는 뭐라고, 여러분? 100년.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과 홍수 도달식으로 계산한 합리식,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한 최대 홍수 유출량의 1.2배 이상, 그쵸? 이거는 제가 100년 빈도 최대 홍수 유출량의 1.2배 합리식 등등 요 세 포인트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쵸? 굉장히 잘 나오죠? 배수구의 통수 단면에 대한 내용. 다음에 79번. 모르타르 뿜어 붙이기 공법에서 건조 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냈습니다. 여기는 한번 볼까요? 그냥 어차피 같으니까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과 시멘트의 비율을 작게 해야지 건조되거나 할 때 수축해서 균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물과 시멘트를 작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응결 촉진제, 응결 완화제가 아닌 뭐예요? 응결을 촉진해주는 거. 그래서 빨리 일단 확 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응결을 촉진해야죠. 응결이 되는 기간 동안 이게 단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건조 수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균열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응결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 뽑는 두께를 증가한다던가, 사용하는 시멘트의 양을, 시멘트 양을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이 결국 이 말이랑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물과 시멘트의 비율을 작게 해주고, 시멘트 양을 적게 해주고, 그래야지만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여기는 응결 완화제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틀렸죠. 80번.
임도 노면의 땅 고르기 작업을 위한 가장 적합한 기계는 뭐예요? 정지기계 유명한 거 뭐예요? 모터그레이드라고 그랬죠? 정지기계 하면 대표적으로 모터그레이드 꼭 알고 계셔야겠죠? 1번의 템퍼는 다짐기계, 전압기계죠? 2번의 트랙터, 트랙터는 뭐 본체 앞에다 뭘 다느냐에 따라 뭐 불도도 할 수가 있고 뭐 셔블 트랙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하베스터는 다공정 임목 수확기계였죠? 4번이 이제 모터그레이드 답이 되겠습니다. 사방공학 81번 보도록 할게요. 세집공법에 적용하는 수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세집공법이라는 것은 암벽 녹화 공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점형식의 어떤 녹화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잡석을 제비집 모양으로 쌓은 다음에 그쵸 돌을 제비집 모양으로 쌓아요. 이렇게 주머니 형식으로 쌓는다라는 거예요. 앞쪽에 보았을 때 이렇게 주머니 형식으로 쌓은 다음에 이곳에 흙을 채우고 거기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점, 이쪽도 점, 이쪽도 점, 이렇게 띄엄띄엄 암벽에다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집공법이었죠. 이것의 어떠한 그 수종으로 부적재를 한 것은 그렇습니다. 1번 회양목, 2번 개나리, 3번 버드, 4번 눈양. 그냥 봐도 뭐가 아닐 것 같나요, 여러분? 그죠. 보통 관목이나 아무리 커도 소교목 정도이지, 큰 나무, 특히 버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크는 나무거든요. 암벽 위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를, 암벽이고 여기도 흙도 얼마 채우지도 않았는데 여기다가 큰 나무를 키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쓰러지기도 잘 쓰러지고. 그 답은 81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벽의 녹화 조성하는 것이 바로 세집공법. 회양목, 개나리, 눈양, 병꽃, 노관주. 병꽃이나 노관주도 다 뭐야? 소교목에 속해요. 뭐 그렇다라는 거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82번. 해안사방 조림용 수종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안사방입니다. 해안은 바람이 많이 부니 바람에 대한 저항성이 클 것, 그렇죠. 울패력이 작아 수관 밀도가 낮을 것이 아니라 울패력이 높아, 수관 밀도가 높아야지만, 해안 사방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쵸? 해안에서. 그러면서 사고가 조성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3번 양분과 수분에 대한 요구도는 적어야겠고요. 4번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잘 견디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울패력이 작은 것보다 울패력이 높고 그러면서 수관 밀도도 높고 그런 것들이 좋겠다라는 거. 나머지 내용들도 꼭 한번 살펴보셔야겠어요. 자, 83번 빗물에 의한 침식의 발달 과정 굉장히 중요한 거. 가장 초기 상태의 침식은 우경면상 누구 구곡. 그쵸? 우경면상 누구 구곡. 빗물의 타격. 그쵸? 면상 엷은 면상으로 10개 유실되는 거. 누구라는 작은 물길, 구곡은 큰 물길, 큰 도랑 그러면서 깎이게 되는 그런 침식에서 우경면상 누구 구곡 꼭 순서 아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잘 나오죠. 이것도. 침식이 심하고 경사가 급하여 상수가 있는 산비탈에 적합한 상수 늘 흐르는 물이고요. 침식도 심하고 경사가 급하대요. 그러면 삼복수로에는 뭐 떼수로도 있겠고 콘크리트도 있겠고 돌도 있겠고 그러면 떼나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가 않겠죠. 돌 아니면 콘크리트 수로 이런 거 아마 적합할 거예요. 경사가 심하고 물도 늘 흐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수로 중에 콘크리트 수로가 없고 그냥 뭐가 있어요? 돌부침 수로가 있네요. 그럼 이 중에 가장 적당한 것은 바로 이번에 돌부침 수로가 되는 거예요. 돌수로에도 찰부침이 있고 매부침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얘는 콘크리트를 뒷부침에 채운다는 것이고 얘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박아 넣어서 하는 것이 바로 매부침 수로였죠. 정리하시고요. 황폐지를 진행 85번입니다. 진행 상태 및 정도에 따라 구분할 때 초기 황폐지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에 산지의 임상이나 산지의 표면 침식으로 외견상 분명히 황폐지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인지가 바로 초기 황폐지이지요. 그래서 제가 황폐지의 진행 정도에 따른 분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노란색으로 했고 각 이것의 순서 자 순서 하셔야겠고요. 첫 번째 각각의 내용 정의 특히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더 이제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진행 정도는 하고 묻는 경우가 훨씬 더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 아셔야 되고 각각의 정의 내용 아셔야겠습니다. 거의 여기서 나오는 요 정의대로 거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정의 좀 같이 좀 알아두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각임지 인간나지 초기 황폐지 황폐 이행지 민둥산 특수황폐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알아두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